어. 야, 이게 얼마만이야? 어? 손일이요? 야, 나 알아봐? 20년 만에 본다, 20년 만에. 반가워, 반가워. 형, 20년이나 됐어? 어. 아니, 형, 어제 20년 만에 연락 왔잖아. 어. 나 진짜 내 친구들이랑 형들이랑 동네 사람들이 형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 안 돼갖고 다 형 죽었다고 그랬어. 아, 그래?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연락을 내가 갑자기 끊어가지고. 어디서 뭐 하다 온 거야? 아, 내가 뭐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산에 들어갔어. 밑에 나 인형 끊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내가 좀 뭐 좀 준비했지, 내가. 20년 만에 처음 내려온 거야. 아, 지금 처음 내려온 거야? 어, 산에서. 20년 동안 산에서 뭐 준비한 거야? 나 변호사 준비했어. 변호사? 응. 그래? 그럼 20년 동안 공부했으면 변호사 돼서 내려온 거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19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아, 근데 지금은 변호사 해. 아, 진짜? 어. 어, 축하해. 그러고 됐네, 그럼. 뭐가? 변호사 됐다며, 양 변호사 축하해. 네, 잘못 들었나 보네. 변호사가 아니라 변홍사 한다고. 변홍사. 19년 떨어지고 이제 변홍사해. 변홍사 한다고? 어, 변홍사. 양 변홍사. 어, 양 변홍사. 공부 불러줄게. 공부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보자마자 궁금했는데. 어, 뭐. 옷 뭐야 그거? 아, 이거? 호랑이야? 뭐, 형 레버넌트야? 뭐야? 레버넌트야? 그게 아니라 산에 산짓승 많잖아.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산짓승 많으니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으면 호랑이인 줄 알고 지나가. 아, 호랑이인 줄 알고? 어. 이거 입어야 돼. 아까 곤충 보호색 뭐 그런 느낌이네? 이거 삭삭. 삭 느낌으로 형이 어, 삭 느낌으로 입은 거지 내가. 산에서 갑자기 왜 내려왔어? 아, 산에서 생필품도 필요하고 내려와서 옷도 좀 사고 그러려고 내려온 김에 너한테 연락한 거야. 보고 싶더라고. 옷 뭐 어떤 거 살려고? 뭐 메이크업 살 거야? 아이, 그 산에 있으면은 활동적인 거 입어야 되거든. 어. 산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데 또 유행도 포기 못하지. 어. 최신 느낌 나는 그 활동적인 거 추리닝 그거 사는 그 매장 알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고. 어. 뭐 메이크업 뭔데? 라피도. 뭐, 뭐라고? 라피도. 최신 유행이래. 최신 유행 라피도. 아, 형이 지금 20년 만에 내려와서 최신 유행을 라피도로 알고 있나? 라피도. 라피도 그 매장 본지 되게 오래됐어. 아, 뭐? 유행 벌써 지났어? 그거 유행 지나서 안 입나 보네. 그럼 그거는 유행 안 타니까 어. 그거 살래? 뭐. 티피코시. 뭐 사다고? 티피코시. 티피코시? 티피코시. 20년 만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아, 티피코시를? 어. 아, 그것도 없어? 운동화 하나 사가야겠다 그러면. 운동화 매장 그거 나 좀 알려줘. 운동화 하나 사가게. 나이키? 르카프. 아, 르카프? 어. 르카프도 난 들은 지 너무 오래돼갖고 매장 못 찾아줄 것 같아. 전화번호 몰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인터넷 쳐도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야, 전화번호를 왜 그런 걸로 찾아?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지. 아이고, 전화번호는 막 이런 거 찾아. 내가 이런 줄 알고 갖고 왔어. 전화번호는 여기서 찾아봐야지, 여기서. 우와, 어디 보자. 어, 뭐야 이거? 전화번호부. 아,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 야, 뭐가 오랜만이야? 이거 아직도 써, 전화번호부. 형 20년 전에 들고 올라가고 이거 이제 안 쓴다고 했는데. 그래, 여기 전화번호부 있다니까. 전화번호 다 나오는데. 봐봐, 보자. 르카프, 라피. 여기 있잖아, 르카프. 전화해보면 되겠네. 여기 있다, 내가 전화해볼게. 어? 내가 전화해볼 테니까. 어. 아유, 어, 잠깐만. 인형 뭐야, 이거? 큰 인형 왜 갖고 다니고? 너 9세대니? 이게 무슨 인형이야. 야, 이거 인형 아니고 이거는 핸드폰 고리 아니야, 핸드폰 고리. 이게 핸드폰 고리라고? 핸드폰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지. 핸드폰을 매달고 다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걸로 액정도 닦고 이거 다 했는데. 좀 너무 이쁜 거 샀다, 이거. 아, 잠깐만. 아, 어. 그럼 이거 산 거야, 이거? 아니, 산 건 아니고 어, 야시장 열려가지고 사격으로 뽑았어, 이거. 사격으로? 어, 사격으로. 아, 전화해보면 되겠다.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벽돌이야, 이거 뭐 냉장고가 뭐야, 이거? 애니콜 아냐, 너 애니콜 안 봤냐? 못 봤지, 이렇게 최신이라. 이거 64화음 되는 거야, 64화음. 그래? 들어볼래? 64? 내가 틀어줄게, 64. 와, 씨. 간지 어. 64음 끝이 아니야. 어. 야, 이 애니콜의 특징 이거 몰라 이거? 뭐. 잘 봐. 딱 이거 실수 많이 하잖아. 전화 딱 왔는데 어 여보세요? 와 이거 몰라 이거 애니콜? 딱 간지 64음 여보세요? 아니 형, 그래 내다 버리고 이제는 형 산에서 내려온 김에 핸드폰이나 좀 바꿔. 어. 나 요즘 통신사에서 일하거든? 내가 잘해줄게. 너 통신사에서 일해? 어. 야, 그럼 얘기를 해야지. 너 통신사에서 일하면은 어. 나 하이텔이랑 나우누리랑 천리안 한 달 이용권 좀 줘. 어? 그 무협지 게시판에 좀 책 좀 읽게. 아, 걔 그리 안 올라와 애들이. 어. 지금 없어졌어. 어, 그게 없어졌어? 사람 소통을 어디서 해 그럼? 형, 내가 그런 통신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 매장에서 일해. 아, 너 매장에? 어. 그럼 요즘에 최신 휴대폰은 얼마나 하냐? 하나 사놓겠다. 얼마야? 거의 200 정도 하지, 최신. 자식, 이게 형을, 이 새끼가 20만 만에 내려왔다고 형을 사기를 치려고 그래, 형한테. 너는 뭔 소리야? 야, 내가 엘란트라 중고자동차를 180에 샀는데 무슨. 아니, 왜 핸드폰 다
그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 형이 삼가 이전이라. 시간이라는 게 흘렀잖아. 형이 지금 돈이 부담돼서 그러지? 부담 안 되게? 부담 안 가는 걸로 내가 좀 설명 좀 해줄게. 뭐 있어? 봐봐. 이게 알뜰폰 유심 요금제라는 거거든? 이게 저렴해. 유심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유심? 어. 유심? 난 심신을 아는데. 그대야. 개소리 좀 그만하고. 그 유심은 누구야? 심, 뭐 저기 새로운 가수인가? 신인 가수 유심? 안녕하세요, 유심이에요, 이거? 요즘은 그 유심이라는 걸 스마트폰에 꽂아야지 그 핸드폰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어? 그래? 그렇게 변했어? 형 아예 지금 할 줄 모르잖아. 내가 인터넷으로 신청해줄게. 아이, 야 나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뭐 신청하면 뭐 언제 우편아? 우체부 아저씨가 언제 와? 아이, 바로 되는 거 없어? 바로 되는 거? 형 지금 당장 하고 싶어? 아까 형 옆에 GS25C 하나 있었거든? 거기서 하라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휴대폰이 거기서 그런 데서 해. 아 진짜라니까? 슈퍼에서 판다고 그게? GS25C 편의점. 이거 만 원도 안 하거든? 내가 형 선물로 하나 사줄게. 야 너 내가 가져가가지고 안 팔면은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팔기만 해봐. 옆에 GS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아, 사와봐. 너 가만 있어. 아 그대로 한다니까. 아 사기 출발한다. 대박. 야 이거 팔아. 야 이거 있으면 핸드폰이 되는 거 아니야? 왜 맞아. 잘 사왔네. 네 카드 네 카드. 형 잠깐만. 어. 이상하다. 형 모르지? 요즘에 결제하면 문자 다 오는 거 여기로. 얼마 썼는지. 그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유심칩이? 어. 25만 7천 원 찍혔는데? 뭐 한 거야? 몰라. 손에 쥐고 들어온 거 뭐야? 아니 몰라. 아, 장을 봐보면 어떻게 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산에 지금 고라니들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가 핫바랑 칸추랑 이런 것도 샀어요. 칸추랑 이렇게. 형 그럼 내가 설명해줄게. 형 봐봐. 이거 보이지 이거? 어? 이게 뭐야? 유심카드 뭐야 이거? 유심카드? 스마트폰 아무데나 꽂아. 핸드폰을 그래. 꼽으면 된다고? 어 핸드폰을 꼽으면은 형 바로 쓰던 번호 그대로 쓸 수가 있어. 아 쓰던 번호 그대로 이걸 꼽으면 쓸 수 있다고? 어. 그럼 나 그냥 그 번호 그대로 쓰면 되겠다. 응. 나 그 네가 적어서 그대 번호는 그대로 해줘. 019-337-1004 골드번호다 골드번호 1004. 야 가운데 번호가 세 자리야? 어 세 자리. 형 지금은 네 자리야. 그리고 019도 이제 바꿔야 돼. 아 019 못 써? 어. 아 다른 번호로 바꿔야 돼? 어. 아 난 018은 싫은데. 018 왜? 지하에서 안 터져. 요금제는 나는 그 요금제에다 그거 꼭 넣어줘. 통화 100분, 문자 200건, 컬러링 10개. 일주일에 꼭 넣어줘야 돼. 컬러링 없으면 전화 못 쓴다. 딱 들었을 때 컬러링 나와야 돼. 형. 요즘은 통화랑 문자가 다 무제한이야. 그거 다 무제한인데 가격도 3만원밖에 안 해. 아 진짜로? 어. 내 지금에서 얘기하는데 20년 전에 너한테 이렇게 전화하면은 따르릉 두 번 올리고 무조건 끊었거든. 너가 전화하게 부재중 보고. 아... 돈 아까워가지고. 아니 부재 아니야? 양아치네. 아니지 그냥. 어, 이거 고라니 거 아니고 형거 맞네 이거. 아니야 고라니 배고프다 한밤에 게 형이 배고픈 거네. 나 미숙이 나중에 다시 만날 거거든? 그럼 요금제는 그걸로 해줘. 뭐? 커플 요금제. 커플 요금제 없어졌어. 야 커플 요금제가 없으면 커플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냐? 요즘 다 무제한이라니까. 커플 요금제와 상관없이 내가 친구랑 해도 다 무제한. 다 무제한이야. 야 그러면은 이거 통신사는 UR 뭐 쓸 테니까 이거를 요 애니콜에다 꼽으면 되는 거지. 어디다 꼽아? 배터리 꼭 빼면 되나? 아 형 애니콜도 요즘 못 써. 그냥 핸드폰은 나한테 사. 내가 좀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 거야? 싸게 해줄게. 사은품도 줘. 알았어 챙겨줄게. 아 사은품 챙겨줄 아, 뭐줘? 어 나 양문형 냉장고. 사은품을? 어 그거 안 되면은 LG 롤러블 TV 4K 85인치 OLED TV로 그거 나 줘. 그걸 안다고? 어 사은품. 솔직히 얘기해봐. 뭐? 형 산에 있다고 뭐 아니지? 아 고라니 밥 주러 가야겠다. 응? 고라니 밥 주러 가야겠다. 산에 근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저기 지대산 놀러 가실래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019-337-1004인데 이거 저기 사진 찍어. 아 형 잠깐만 둘이 데이트해야 되니까 내 카드 좀 줘야 돼. 카드 아 네가 카드 줄 거야? 카드 줄게. 카드 줄게.